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네, 여러분 오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상맘님께서 가을이라고 네 나눔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택배가 이렇게 왔는데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택배 풀어보면서요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참 궁금하네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도 가을이라서 나눔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박스 뜯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육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이 다육이는 무엇일까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더라? 알려주셨었는데 제가 자막으로 좀 이름을 넣어드릴게요, 이따가요. 네, 너무 귀엽네요. 네, 또 두 번째 아이는 무엇일까요? 아, 미인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미인인지 자막으로, 네. 귀엽습니다. 자, 세 번째 아가 풀어볼게요. 요 아이는 동미인인 것 같습니다. 네. 하원에 가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구매하셔서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동미. 자, 네 번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들어있을까요? 아, 퍼플 딜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이번 가을에 퍼플 딜라이트 제 거가 좀 감기에 걸려서 막 잎이 다 호두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았는데 그거 보시고 퍼플 딜라이트 하나 네, 사주신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너무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네요. 자, 요 통에서는 마지막인데요. 파랑색? 파랑색 대품을 주셨나? 파랑색 엄청 큰 걸 주셨네요. 제가 파랑색 갖고 싶다고. 제 파랑색은 너무 작으니까 요만하거든요. 제 파랑색 아기거든요. 대품을 보내주셨네요. 아우, 대박. 너무 멋있습니다. 네, 파랑색 큰 거 갖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전 여러 개 들어간 줄 알았는데 하도 커서. 아, 대품이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박스에다가 담아주셨는데요.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안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많이 사주신 것 같아요. 아, 잎을 나눔해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잎이랑 같이 들어있나 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아, 라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올 여름에 라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잎이 다 떨어지고 얼굴 쪼만해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같이 합식해 주려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번째, 요 아이도 나홀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네, 구입해 주셨어요. 같이 합식하라고. 네. 너무 예쁩니다. 세 번째 아이, 궁금하네요. 아, 네, 요 아이도 라울이네요. 같이 합식해야겠네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자, 네 번째 아이 풀어볼게요. 아, 이쁠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요. 페리돕스 춥스 페리독트 네 분갈이 하시면서 잎을 많이 채취하셔서 되게 나눔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싹을 틔워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요 아이도 환역 글로리아 네, 환엽 글로리아라는 잎을 나눔해 주셨네요. 네, 잎을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싹을 틔우라고 나눔해 주셨습니다. 아이, 너무 감사해요. 마커스 금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네, 마커스 금 잎을 이렇게 또 많이 나눔해 주셨네요. 이번에는 잎꽂이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는 마카다미아라는 네, 잎을 또 이렇게 많이 나눔해 주셨네요. 마카다미아. 네, 어떤 아이인지 또 궁금하네요. 오, 이 아이는 그리니 그마? 그리니 그마라고 적혀있네요. 그리니 그마.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 옐로우라는 다육이를 네, 잎을 주셨네요. 옐로우. 그리고 백모단 금 이파리를 주셨습니다. 백모단 금. 네, 백모당금. 네, 이번에는 성공하게, 네, 싹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요 아이는, 네, 뿌리가 나왔네요. 아, 또 아가도 나왔는데요. SP라고 적혀있네요. SP 다육이. 발디. 요 아이도 발디인 것 같네요. 발디. 파랑새 금. 네. 이꽂이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이꽂이 아가인데요. 아이스크림이라는 다육이가 있나 봅니다. 아이스크림. 실비아라는 다육이가 있나 보네요. 아이스크림. 명월금. 네. 다 이꽂이가 성공됐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금종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 성공돼서 아가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가들 좀 나열해 봤는데요. 네, 많이 주셨죠. 다 요거는 구매해 주신 것 같고, 잎들은 네, 키우시던 거, 가을이라고 이제 분갈이 하시면서 잎을 채취하셔서 나눔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좀
다육이를 다 사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까 처음에 희성미인을 오픈했는데요.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제대로 안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엄청 번식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름에 한번 주셨는데, 여름에 이 희성미인은 동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받아가지고 폭염이 갑자기 찾아와서 미인들이 다 타가지고 안 그래도 소품종들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너무 잘 키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잎들도 제가 네, 다 싹을 틔워서 성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을이라고 다육맘들은 분갈이도 하시고 그죠? 번식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구매도 이렇게 하시고 새로 심는다고 구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분갈이하고 번식한다고 은근히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나눔할 입고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할수 있는 것들 좀 챙겨가지고요. 좀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다육이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우던 다육이. 엘렌 샌디고입니다. 핑크색인데 지금 실내라 좀 어두워가지고 핑크색이 잘안 보이죠? 사탕처럼 굉장히 사랑스러운 색깔인데 이것도 상상맘님께서 나눔해 주신 건데요. 네,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을려심, 애심, 그리고 홍우포트입니다.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을려심이 끝에가 붉게 되면서 되게 귀엽게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네, 싱싱하고 너무 귀엽습니다. 점점 예뻐지고 있네요. 베이비 핑거인데요. 베이비 핑거도 엄청 핑크하게 색깔이 러블리하고요. 꽃대도 올리려고 하고 있네요. 요즘 날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계속 물고프다고 조금 물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상맘님께서 나눔해 주셨었던 베이비 핑거입니다. 네, 여러분, 가을이라고, 네, 야외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요. 저는 다육이들 물 드는 거 보고 힐링하고 있습니다. 네, 창문 열고요. 요즘 다육이들이 너무 예쁘게 물을 들이고 있어서 또잘 성장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네, 다육이들과 행복한 가을, 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꾹 부탁드릴게요.